07894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코드네이처입니다. 코드네이처, 은, 는 동사는 2004년 7월 미주재강의 레일 사업 부문을 인적 분할하여 설립되었으며, 2019년 2월 일경산업개발에서 코드네이처로 상호를 변경하였음.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및 풍력을 주요 사업으로 하여 에너지 사업, 유통 사업, 통신 사업, 마스크 필터 등의 사업을 영위함. 통신사업 부문은 선사용 후 지불 형태의 이지모벨, 외국인 관광객에게 선불 USIM을 제공하는 이지심, 군 장병 휴대폰 대여 서비스인 이지톡이 주요 사업임. 기업 개요 대시 동사는 태양광 발전시설 및 풍력 발전시설의 설계 및 공사를 주력 사업으로 영위하며, 2020년 1월 서울특별시 성동구 소재로 본사를 이전하였음. 대시 2016년 6월 별정통신, 이동통신 단말기 임대 및 판매 사업을 하는 주 코드모바일을 종속기업으로 편입하였으며, 주 CM모바일도 종속기업으로 보유. 대시 현재 태양광 발전시설 및 풍력 발전시설의 설계와 공사를 영위하는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화장품, 건강보조식품, 수소수기, 중고 핸드폰 등의 판매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함. 재무 대시 알뜰폰 부문의 양호한 성장에도 일부 태양광 발전소 공사 현장의 마무리, 상품 유통 부문의 역성장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매출 감소. 대시 원가율 상승 및 대손상각비 증가 등에 따른 판관비 부담 확대로 전년 동기 대비 영업손실 규모 확대, 파생상품 관련 금융수지 저하 등으로 순손실 규모도 확대. 대시 태양광발전소 공사 현장의 마무리에도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참여 및 신규사업으로 생분해 필터 등을 판매하는 친환경 사업 진출, 알뜰폰 부문의 가입자 증가로 매출 회복 전망. 2022년 12월 9일 기준 장마감 코드네이처의 시가총액은 428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코드네이처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1390위입니다. 코드네이처의 상장 주식수는 3,941만 2,175주입니다. 코드네이처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코드네이처의 퍼은 N/A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0.31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마이너스 10.82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마이너스 191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448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4.61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마이너스 358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2.35배, 462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15번지억 원, 마이너스 27억 원, 마이너스 45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46억 원, 마이너스 32억 원, 마이너스 62억 원입니다. 코드네이처의 재무를 보면 상장 폐지 가능성이 있는 종목입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157번지 74%이고 유보율은 3.57%입니다. 부채 비율이 적당한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389.04이며 전일 대비해서 17.96 더하기 0.76%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19.49이며 전일 대비해서 6.97 더하기 0.98%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드네이처의 2022년 12월 9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1085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1090원보다 5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1112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코드네이처의 종가는 1085원이며 주가가 코드네이처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코드네이처의 종가는 1085원이며 주가가 코드네이처의 241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97%입니다. 금일 코드네이처는 거래량 93,189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110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32,708주, 킬로바이트증권에서 19,059주, 미래에셋증권에서 13,823주, 한국증권에서 5,756주, NH투자증권에서 5,647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26,700주, 유한타증권에서 19,300주, 킬로바이트증권에서 8,998주, 대신에서 7,715주,
삼성에서 7,100일 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1,504순한 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공주만큼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코드네이처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